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태초부터 예정되었던 일입니다. 예수님께서도 이 점을 확증하십니다. 즉 스스로가 택한 것이었습니다. 하지만 그 값은 혹독했습니다. 공회는 그를 정죄하였고 군중은 그를 고발했습니다. 예수님은 매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습니다. 머리에는 가시관, 손에는 갈대가 들렸습니다.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. 빌라도가 묻습니다. 내가 이 유대인의 왕을 어찌하랴? 그들이 외칩니다. 비통함 속에서 예수님은 홀로 고초를 당하십니다.